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저 막 많이 간구한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 갑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딸 위에 어떻게? 손을 얹어서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예,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애워싸서 밀더라. 아, 그냥 꽉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간구하여 어떻게 하라? 많이 간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딸의 머리 위나 어디에 손을 얹어서 좀 낫게 해달라. 많이 간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손을 얹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12년 동안이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꼭 항암 치료하고 다 맞서 그렇죠?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탁 댔다. 자,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이 여자를 조금 비교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뭐라 불러요?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런 위치예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동이에요.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야. 소위 조건적 율법적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자 평가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낼 사람 보내고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식의 그 조건적 사랑으로만 가르치던 그 회당장이 딸이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급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 왜? 아무도 어떻게 해요? 부탁할 만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 자기 딸이 지금 확실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딸을 살려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아무리 손꼽아 봐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 또 어떤 경우에는 문둥병 환자에게 뭐예요? 손을 얹어가지고. 와,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뭔가 어떻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회당장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병을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병을 낫게 하는 일은 그 당시에 거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조건적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죠. 그렇죠? 생명이란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이런 병자들을,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여러분, 조건 없이 치유하십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불어 회개해. 그러면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도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뭐예요? 심지어 회개하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거를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고쳐줄까요? 예수님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병자들을 다 고쳐줘야 그 치유를 받은 병자들은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선물이라. 그렇죠?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제가 예수 같았으면 기분이 싹 나빴을 것 같아요. 왜요? 뭐 그냥 빨리 와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방법까지 가르쳐줘. 어떻게 하라고? 손을 얹어가지고 지가 뭔데? 그렇죠. 그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네가 뭔데 나한테 손 얹고 말고 잔소리가 많아. 안 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엉뚱한 부탁도 어떻게 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기분 나쁜 부탁이야. 자존심 상하는 부탁. 자,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하혈한다는 거예요. 하혈. 자, 하혈. 하혈은 요즘에도 여자들 중에 하혈하는 여자들 많아요. 뭐, 요즘 흔한 말로 월경불순, 생리불순, 생리가 28일 만에 딱 시작해가지고, 한 3, 4일 하고 딱 끝나고, 그리고 또, 28일 동안 어떻게 깨끗했다고? 그게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이 생리가 정상으로 나오려면, 이 생리를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 과정마다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이 착착착착 조직적으로 작용을 해야 생리가 아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으로 딱 나와요. 그런데 그게 결국 뭐에 아주 조직적인 조화로운 작용? 여성 호르몬들, 여성 호르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들의 아주 조화롭고 조직적인 작용을 하려면 여성 호르몬들이 골고루 어떻게 적당한 양만큼 착착 생산이 돼야 돼요. 여성 호르몬들이 그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들이 적당하게 착 생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여성 호르몬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돼? 조화롭게. 그 유전자 조화를 맞춰줘서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경불순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조화로운 작동을 못하고 있다. 조화로운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 조화로운 작동을 하도록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시는 생기의 활동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당하고 있다. 그 방해당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지. 예. 그래서 여성들의 그 생리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어떻게? 안 나와야 될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적당히 나와야 될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딱 규칙을 지켜야 될 것을 일정한 날대로 탁탁 해야 될 그것이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왕창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은 뭐예요? 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적인 스트레스. 조건적인 스트레스란 게 뭐예요? 예. 또 짜증이 나고 누가 옛날에 무슨 말 한 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섭섭하고 따져보고 뭐 이러다가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예. 막 경상도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 시끄러울 때, 속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들의 유전자의 조절이 어떻게 어려워진다 말이야. 그렇죠.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유전자들을 아주 조화롭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그 악령이 보내주는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걱정과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자꾸 출혈이, 하혈이 자꾸 생기는. 그 외에도 또 다른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도 고쳤다며? 중풍 환자도 고쳤다며? 단순히 그런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자기도 어떻게?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이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그 회당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간구하여, 그래 또 오셔서 자기 딸 환자의 몸에 뭐요 손을 얹어 가지고, 예, 많이 간구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여자는 간구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간구한 거 없어.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많이 간.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많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좀 잘 봐준다. 이런 잘못된 그 조건적 개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식을 3일을 했냐, 일주일 했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손을 대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소문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의 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소문을 듣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근데 지금 이 여자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자꾸 여자가 하혈을 하고 있으면 이 여자는 그 사회에서는 뭐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가 하혈을 자꾸 하는 여자에 대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란 게 하혈이란 말이야. 그 유출이 뭐면 피면 그 이 여자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피면 7일 동안 뭐하다 불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무릇 그 여자를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저녁까지 불결하되. 그 여자와 어떤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지금 길에 꽉 차가지고 그 당시 뭐 길이라고 해봐야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에워싸서 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 군중 속에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그거는 모세 율법을 어떻게 어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 여자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뭐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네. 그 여자의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아야 돼. 그래서 뭐 이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군중 속에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코로나 확진자보다 더해.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군중 속에 어떻게 섞였어. 이거는 하면 뭐예요?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아시겠죠? 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에. 자. 그럼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뭐예요? 찔끔찔끔찔끔찔끔 했으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람 취급을 어떻게? 예, 못 받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할 수가 없어. 이 여자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이 여자가 딸인데 이 딸 때문에 가문이 뭐요? 완전히 엉망이야.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저 벌 받았다. 저 집안이 죄가 많아가지고 아마 그 애비가 죄가 많을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딸이 저렇게 혈루병을 앓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봤다? 형벌로 봤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딸 대접을 받아본 일도 없어. 가정에서도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안에 한 가정에 같이 살면 세상에 그 식구들이 다 어떻게? 다 부정해. 맨날 옷 빨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내버렸다고. 이런 처지요. 아, 비참한 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하여튼, 이 집안 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이 여자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와. 무슨 소문? 예수님이 어떤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린 가장 큰 천벌이 뭐냐면 중풍병과 문둥병입니다. 이 혈루증쯤은 별로 뭐예요? 상대가 안 될 만큼 죄가 너무너무 많을 때 하나님은 뭘요? 중풍. 중풍이라는 말은 몽둥이로 대갈통을 얻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맞았다 그래요.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방맹이로 어떻게 대갈통을 스트라이크 했다는 말이죠. 때렸다. 문둥병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피부에 어떻게 염증이 그 이렇게 채찍 맞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긴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채찍 자국 같은 게 옷 벗으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뭘로 친 거다? 채찍으로 때린 거야.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병 중에 가장 심각했던 병이 중풍과 문둥병인데 그것은 누가 준 병인데 하나님이 준 병인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라는 이 전문 목수가 다 오더니 어떻게 해둬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중풍이 나버려. 소문 듣기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로마의 백부장과 세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부장들은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지역 자기가 맡은 지역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통치하던 그런 시대, 군정이죠, 군정.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 사람 잡아 넣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맨날 때리고 백부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런 백부장의 하인. 그 백부장도 어떻게? 참벌받아야 마땅할 놈인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을 해서 집에 지금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다 있네. 그게 무슨 말씀이면 병자를 고칠 수 있어?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봐라. 그 백부장이 탁 와보니까, 자기 중풍 걸렸던 하인이 어떻게? 나 있어. 이 하인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 하인은 예수한테 가서 간구해 본 일도 없어. 회개한 일도 없어. 이거는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 생기를 보내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 자, 이런 소문을 들으니, 예? 이런 소문을 들으니, 이 여자 생각에 그러면 저 예수라는 분은 누구라야만 돼요? 하나님이 형벌로 내리신 벌을 벌로서의 그 문둥병, 그 중풍을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준 병을 어느 인간이 치유를 해요? 아,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런데 이제 또 소문이 들리기를 여러분 어떤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왔어. 와서 이거는 한번 보실만 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예요? 대시며 가라사대. 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둥병자한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댔어.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모세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접촉했어도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이 뭐예요? 문둥병자를 접촉해서 만져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둥병자를 만졌어. 다른 문둥병자는 안 만졌는데 이 환자는 만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 환자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좀 조금 민망했다 이거지. 왜 민망했어? 예수께 와가지고 어떻게 엎드려 꿇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간구해서 이제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뭐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원하신다. 요거 예수님한테는요 아주 못할 말입니다. 왜 못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자라도 치유해주고 싶어 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런다고? 원하신다면, 뭐 원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머쓱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인데? 고쳐주고 싶은데.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보지를 않았다. 이랍니다. 뭔가 자기가 문둥병 환자로서 이 예수님이 원하실 만큼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 과거가 어떤 과거든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로 낫게 해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원하신다면 이런 얘기는 정말 예수님께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충 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 하면, 제가 여러분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5대 독자야. 5대 독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철저히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켰어. 그런데 이 자식이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이제 6살이 됐는데 어느 날 독감에 걸려가지고 낑낑 앓고 있어. 그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자식이 워낙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 가정교사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예의 범절을 잘 지켜. 아빠한테 뭐라 그랬게? 아버님, 오늘도 얼마나 직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시죠? 쉬셔야 될 텐데,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데? 저를 병원에 좀 데리고 가주시면 어떻게?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기분이 뭐요? 민망해졌대. 안타깝다 이게. 자기가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친구는 뭐 알아 몰라? 몰라. 그래도 그래서 다른 문둥병 환자들은 손을 안 댔는데 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이 예수가 나를 진짜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지를 뭐요?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싶으셨대. 그래가지고, 손대면 안 되는 문둥병 환자까지도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여기서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손을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라는 사람들은요, 문둥병 진단을 받고부터는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아웃됩니다. 격리돼버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다리 밑에 굴 속에서 살아야 돼.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스킨십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악수도 손잡아 볼 수도 없고, 누가 와서 어깨라도 두드려 주고 등이라도 쓰다듬어 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본 지가 벌써 24년째인데 그날 다 엎드려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기 어깨에다가 손을 탁 얹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손을 댔어, 이 예수님. 그것만 해도 그 순간에 그 사랑의 전기가 왔겠어, 안 왔겠어. 그래서 놔버렸어요. 박수. 그래서 믿음이 꼭 많고 많이 강구해야만 하나님이 낫게. 이런 따위의 생각은 뭐예요? 그런 생각은 허들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해? 아, 이분이 정말 만지면 안 되는 나 같은 문둥병자까지도 어떻게 해? 일부러 만져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물론 고쳐주지. 그래서 이 만져야만 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더해주기 위하여 그 없는 믿음의 믿음을 어떻게 감추기 위하여서라도 만져서는 안 될 문둥병자도 만지시면서까지 믿음을 줘가면서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소문을 이 여자가 들은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예수는 문둥병 환자한테 어떻게 손도 댔대, 글쎄. 손 대니까 쫙 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으로 어떻게? 와, 하나님이 준 병을 인간은 고칠 수 절대로 어떤 인간도 고칠 수 없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말씀으로도 중풍도 고쳐버리고, 응? 문둥이한테 손까지 대가면서 즉석에서 어떻게 고치시더라. 는 소문을 탁 듣고 이 여자가 뭐가 생긴 거요? 믿음이 생긴 거요. 와, 그렇다면 그분은 나 같은 여자도 어떻게 고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야. 중풍, 혈루증은 중풍, 문둥병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세 발의 피야.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의 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수 있겠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만나보지도 뭐요? 않고. 야,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자는 그런 무엇을 가지게 됐다? 믿음을 가지게 됐다. 예. 네. 아무 조건도 없이 고쳐주셨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고쳤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야. 아시겠죠? 다 여러분 뭐 금식을 뭐 며칠을 하고 뭐 물론 여러분. 많이 기도할수록 좋겠죠? 그거를 비난한 생각은 저는 없어. 그러나 많이 기도해야만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준다면 그런 조건으로서의 금식 기도 그거는 금물이다 이 말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독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돌아갑시다. 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오늘 이날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정말 완전히 격리된 생활, 혼자 살아야 돼. 결혼이란 건 물론 못하고, 뭐,
뭐 좀 사러 슈퍼에도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부정한 여자 낙인이 찍혀버렸다. 12년 동안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 누구게?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인간들을 사랑하셔. 그러니 자기 같은 여자도 그분은 그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중풍병자, 문둥병자도 그렇게 고쳐주셨다면 자기도 물론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믿게 된다. 아시겠죠? 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예수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이 지역을 빨리 방문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줬을까요? 예수한테 알려줘. 그래서 예수님은 아, 그래, 내가 가야지.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여자는 인간 의사들이 다 치료 실패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네.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딸이라도 아버지가 딸 취급도 안 하고. 왜? 가문의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어디 밖에 못 간다? 지옥 밖에 못 간다. 만약 자기가 병이 나고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가능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그 옷에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대. 와.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 뭐 병 낫고 뭐 이런 거 구경하려고 막 따라다니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부정하고 뭐하고 뭐예요? 모세 율법 상관 있어 없어? 무슨 율법 때문에 뭐 접촉하면 안 되잖아. 그러나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이 여자는 어떻게? 아니야. 내가 오늘 꼭 이분을 어떻게? 이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병 났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뭐 체면 따지고 뭐 쑥스러워서 뭐 이래서면 안 돼.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가 군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가 왜 이래?
아니, 아직 조금, 밤다 조금만 미안합니다. 그 욕지거리를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혈루건언이 곧 마름에 그래도 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 그의 혈루건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뭐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다. 참 재밌는 말이죠. 몸으로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혈루증은 이제 자궁에서 자꾸 나오는 거니까 자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요? 탁 만지는 순간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가 쫙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 부분이 어떻게 뜨끈뜨 어아 난 그때 난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안다는, 알았다는 증거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사실상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옷에 와서 옷에 손을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 여자를 만나보러도 왔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깨닫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그 어느 지역에 이런 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서 어떻게 만나보고 싶고 낳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댔다는 거 알아,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옷에 손댄 것을 안다면 누가 된 줄도 알겠죠. 그렇죠. 근데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다는 거, 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떻게 둘러보세요. 예수님 알아요. 어디냐? 애가 어디냐?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또 이 여자를 위하여 오늘 이곳에 방문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군중 속으로 파고들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알고 했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중풍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두려워서 어떻게? 왜 두려워서 떨었을까? 지금 이제 낳기는 낳았는데 큰일 나서 그렇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아시겠죠? 율법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요? 그 여자는 율법을 어겼어요. 큰일 났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따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따라. Daughter. 따라. 왜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르렀을까? 예수님은 다른 데서 보면 여자여. 뭐, 이렇게 따라. 이렇게. 잘 부르진 않아요. 따라. Daughter. 예수님이 이 여자를 너무 잘 알아. 아버지로부터 뭐요? 엄마로부터 쫓겨나서 자기는 엄마 아버지의 딸인데도 딸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딸아.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누구 딸이다? 내 딸이다. 왜 내 딸이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옷에다가 뭐예요? 손을 댔으니까 딸이 됐지. 구원을 뭐예요? 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이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누구 딸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한국말 성경은 이런 점이 좀 부족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 막 그냥 줄줄이 그냥 이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아 여기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도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여자도 고쳐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뭐요? 근데 뭐는 아직도 못 믿은 것 같아? 율법을 어겨도.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 자, 이제 낳긴 낳았는데, 율법은 어떻게 되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율법 얘기 안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걱정할 거 없어. 율법 걱정할 거 없어. 평안히 가라. 앞으로는 율법 잘 지키도록 해.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율법, 모든 율법과 십계명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뭐를 이루는 게 목표게? 사랑. 예. 사랑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이룬 것이다? 율법을 이룬 것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여성에게 사랑을 행했죠. 그것이 율법이, 율법의 최종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보세요. 그것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만 잘 지키는데 사랑은 뭐예요? 없다. 그거는 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 이게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아,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고 저쩌고 모든 율법과 계명이 사랑하라 속에 뭐요? 다 들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불쌍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굶고 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굶는 사람들을 어떻게 뭐라도 사주기 위해서 옆집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니까.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과 사랑이, 사랑은 그냥 감성적인 거고,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논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박수. 예. 사랑이 탁 나타나면 모든 율법은 그 안에서 녹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그리스도는 뭐의 끝이 됐다?
율법의 끝이 돼. 율법을 끝까지 올라가 보면 그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성을 여성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 여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왜 그렇게 뜬해요? 참. 예. 네. 이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한 군데 더 보여드릴까? 저도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글자는 그렇게 써놨는데도, 율법은 율법이지. 마태복음 22장.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의 종류가 많아.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맨날 뭐요? 맨날 무섭지.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이놈의 새끼. 그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다. 이 모든 뭐예요? 자, 잘 보세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의 뭐예요? 두 계명이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그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 모든 율법이라 그랬어. 632가지인가 된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은 결국은 뭐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거기서 율법의 끝이다. 그게 율법의 종점이야. 그러므로 사랑 없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그것은 율법의 끝까지 가지 뭐예요?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뭐예요? 끝이다. 이제 좀 정리가 되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뭐만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대로 정말 실천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도 내 마음속에 갖고 싶고 그렇게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최고, 뭐예요? 최고봉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봉. 이 여자가 오늘 그 사실을 배웠다.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인지 알아 알게 돼서 몰라 몰라. 그러니 가슴이 벅차 가지고 이 여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그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알도록 그러면서 그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율법의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주는 새로운 출발, 삶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었다. 율법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완성한 겁니까?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됐죠? 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실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초보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정말 철저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서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인간들로 만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주신 뭐예요? 규칙에 불과해요. 그 목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인간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됐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율법을 폐기 처분한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폐기 처분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한 게 율법을 더 굳게 세운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 율법 뭐예요? 쓰레기통 이러지 마시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율법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율법을 조목조목으로는 이제는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랑 속에 그 조목이 다 녹아 들어 있다.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며 그 생명은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우리의 유전자들이 활짝활짝 켜지고 회복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